하시는 왕초보. 왕. 어, 시끄러.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이거 둘이 태울 수 있게. 얘네 놀라운 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뭐지 따로 파츠가 아니었는데 파츠가 달라. 이거랑 이거랑 따로 내가 떨어진 거야 이제. 내보내줘. H2R은 이게 붙어서 나왔거든. 근데 이거 따로 나왔네. 그래갖고 귀찮아서 이거 원래 마스킹해서 칠하는 방식인데. 그치. 그냥 저기 붙이려 버렸거든. 검정 스티치라고. 근데 분할 해주니까 그냥 런너치로 도색을 한 다음에 떼가지고 했더니 이거는 아예 안 보이는 데 있고 얘는 아래 있어가지고 붓으로 살짝 알루미늄 붓으로만 그럼 걔는 붓으로 좀 두껍게 올려주면 비슷하게 나오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나도 요새는 이거 귀찮아서 그냥 붙이라는데 골드 그거 마스킹이다? 마스킹 스티치한 거? 애썼네. 그거 붓도장 뭐지? 먹선 들어간 거 빨간색밖에 없어 그거. 데칼 안 붙였어. 디스크 브레이크는 아예 이렇게 붙여있고 원래는 거의 은빛이 나야 되는데 그 설명서대로 골드를 뿌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노랗게 버리더라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뭐지? 골드랑 실버를 섞어가지고 뿌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실차랑 비슷하게 나올 거의 티타늄 같이? 진짜 티타늄 같이. 야 뭐 이 정도면 그냥 키트 그대로만 만들어도 손 안 대도. 그치. 보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키트가 이렇게 생겨서 요즘 바이크 안 타본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 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나도 최근에 이제 최근 나온 바이크들은 옛날 거랑 완전히 틀려갖고 진짜. R&M도 샀어 지금. 샀어? 실차를? 아니 실차 말고. 키트. 키트. 아니 다들 신형이니까 나름 신형 있는 거 다 만들어 보려고 사버렸지.